안녕하세요. 캠핑의 맛입니다. 오늘은 규모는 작지만 아늑한 곳으로 캠핑을 떠납니다. 올갱이로 유명한 곳이고 올갱이 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올갱이 수확에 나선다고 해요. 그리고 편집을 다 날리는 바람에 다시 편집을 해서 업로드가 늦었어요. 미안해요. 저도 다시 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번에 텐트를 하나 새로 샀습니다. 짐칸 용도로 쓰던 하얀색 텐트가 있었는데 그 저의 전체적인 이런 컨셉이랑 하얀색이라는 색깔 자체가 안 맞아서 짐용 텐트를 하나 고르고 있었는데 좀 가장 나은 걸로 하나 또 새로 샀습니다. 그런 짐들을 보관하는 용도로서 이걸 쓰겠지만 한 여름에도 타프와 이 원터치 조합으로 안에서 잘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이제 친구라든가 또 주변 지인들과 캠핑을 갔을 때 이제 게스트룸으로도 쓸 예정이에요. 이게 두 명까지는 충분히 잘 수가 있거든요. 이제 아이두젠 모델도 비슷한 게 있는데 좀 마음에 드는 거는 갑자기 이제 30만 원 이상대로 올라가더라고요, 가격이. 근데 이 텐트는 가격이 한 10만원 가량 합니다. 상당히 저렴하고 제가 조금 더 사용해 보고 그 다음에 또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번에 캠핑 가서 비 좀 맞고 그냥 큰 봉다리에 담아서 보관했더니 아직 이게 얼음 아직 얼었어요. 이게 차 안에서 얼어버렸네요. 오늘 겸사겸사 좀 말려야겠습니다. 잘 됐네. 저 같은 경우는 이쪽 뒤편에 센터 팩 두 개를 미리 이렇게 일직선으로 박아두고 거기서 센터를 잡고 이 폴대를 하나 꽂아주고 이 앞쪽에 또 센터 팩을 하나 더 대충 여유 있게 박아줘요. 너무 타이트하게 당겨서 박지 않고 대충 한 이까지 오면 한 요 정도 앞에까지 여유 있게 한 다음에 이 중심축을 세워준 상태에서 앞에 팩을 살짝 조정해 가면서 폴대를 기준으로 앞뒤에 라인 간격을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에 있는 가이라인을 잘 이렇게 당겨주면서 이렇게 텐트를 설치하면 좀 비교적 쉽더라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냥 좀 비교적 무난하게 좀 설치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런 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바닥에 그라운드 시트를 잡아주는 이 바닥 라인인데 이거를 먼저 팩으로 바꾸서 설치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차피 저는 바닥에서 그라운드 시트를 깔지 않고 그냥 돗자리로 생활을 해서 이게 필요는 없거든요. 바닥 팩을 먼저 다운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다른 분 영상을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와, 역시 캠핑의 반은 아 세팅이 반이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지금 약간 늦었지만 좀 밥을 먹어야겠어요. 오늘 또 기가 막힌 음식을 또 제가 준비했거든요. 저희 시그니처 도마입니다. 캠핑의 맛. 소금 맞네요. 소금이 아닌 줄 알고. 너무 간을 세게 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와, 뭐 하나 만들어 먹기 쉽지가 않다. 자, 이제 빵가루. 아이, 모르겠다. 아, 이 프라이팬은 확실히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금방 타버려. 아, 벌써 이렇게 막 타네. 아, 벌써 이렇게 막. 아, 이건 어렵다, 너무. 이 프라이팬은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이 쓰댕은. 노릇노릇해지면 먹으라고 했는데, 아, 핀이 너무 금방 타. 어휴. 근데 이 빵가루를 뿌려서 그런지 아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거든요. 아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얼마 안 익혀 가지고 좀 안에가 좀 설리긴 했는데 이 맛있어요. 겉에가 너무 바삭바삭하니까 간도 적당히 잘 뱉고 이거 팬만 좀 완벽했다면 진짜 괜찮았으면 했는데 확실히 빵가루 때문에 그런지 엄청 아삭아삭해요. 먹어봐야겠습니다. 아, 좋다. 사실 뭐 비주얼이 좀 엉망이죠. 좋아요. 사람들이 아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텐트로 가림막 안 했으면 너무 쪽팔려서 촬영 이후 뭐 못할 것 같았어. 아.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이 전기 매트를 키고 이 침낭 그 다음에 롱패딩 이불 조합으로 버틸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핫팩을 좀 터트릴 거예요. 침낭 안에다가 이 조합으로 하다가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으면은 이 무시동 히터를 가동을 시킬 생각입니다. 제가 핫팩을 몇 개 안 챙겼네요. 이 실험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시동 히터의 힘을 오랜만에 한번 빌려봐야겠네요. 오케이. 어? 기름이 만땅으로 채워져 있네? 아니 그럼 이게 1년 전 기름이라는 건데. 오 오케이. 아 기름이 채워져 있네요. 돈 벌었다. 아 요새 기름값 비싸요. 좀 떨어지긴 했는데. 와 날씨가 춥긴 춥네요. 지금 이 주변에 저밖에 없어요. 촉촉하게. 뭐야 얼었어? 콩기름이 얼었네요. 와 날씨가 춥긴. 이거 뭐야? 이거 보세요. 이거 슬러시로 나오는데요? 이거 탈수나 있는지 모르겠네. 이번에 새로 산 저의 아이템. 왜 안 돼? 아씨 이게 또 왜 안 돼? 이거 왜 안 되지? 나 이거 산 지 얼마 안, 나 이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도 추워서 그런가? 라이터. 얘는 불 켜지는데. 라이터. 야, 아소토야, 네가 이름값이 있지. 어떻게 라이터한테. 아, 나 또 왜 이러는 거야. 와 불이 잘 안 붙네요. 와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아, 나무가 습기를 벌써 많이 모은 것 같아요. 날씨가 급속하게 추워지고 있어요. 이럴 수가 있나 말이야. 아우 추워. 지금 양쪽에다가 불 펴도 아 시려워요 손이. 와 지금 서리가 다 내려앉고 있습니다 지금. 와 여기도 안에도 지금 얼어가지고. 아 이거 보세요. 고기가 얼었어요 지금. 아 대박이다 진짜 오늘 날씨. 내가 원래 추위를 잘 타는데 왜 나는 괜찮지? 손이 좀 시렵긴 하지만 아까 홍삼 먹고 와서 그런가? 너도 춥지? 따뜻한 곳으로 보내줄게. 천국이야. 뭔 말인지 알지? 내 뱃속이 천국이란다. 이게 왜 안 나와? 어? 아, 괜찮아. 아 제가 이거 드디어 사용법을 좀 어느 정도 알았어요. 이 가스 밸브를 애초에 조금만 열어주면
불이 약간 약하게 나가더라고요. 이쪽 메인 가스통을 밸브를 살짝 열면 불 조절이 쉬워요. 참기름을 뿌려줘서 하라고 했는데, 아 고소해. 참기름 오랜만에. 아 참기름 오랜만에 냄새 맡으니까 좋다. 아, 이 팬은 고수 아니면은 쓰지를 마세요. 아, 이거 너무 힘들어. 조금만 해도 타버리니 이거 어떻게 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죠. 앞뒤로 8분에서 10분씩 노릇노릇하게. 이게 벌써 수분기를 많이 먹어서 잘 안 타요. 수증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불완전 요소가. 불완전 요소가 돼서. 이제 이 식혜를 넣으라고 합니다. 식혜. 식혜는 200ml 정도만 넣으라고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먹으래요. 왜냐면 이게 238ml니까요. 200ml가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강불로 여기가 자박하게 졸여질 때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저도 삼겹살, 소고기 이런 것만 구워먹고 했는데 직접 만들어 먹는 그 맛이 있습니다. 이 쾌감이 있어요. 쾌감이. 저는 아까 전에 이게 자꾸 타는 바람에 좀 이렇게 충분히 노릇노릇하게 굽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끓여줄 겁니다. 이 식혜 국물에. 아 충분히 자박해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만들어준 양념장을 지금 막 생지 모니 자꾸 옆에서 날아다니는데 아 좀 무섭네. 아 누구야. 내 주변으로 새들이 자꾸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아 겁나게 지금 뭐하는 거야. 다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게 뭐 받침대죠 뭐. 오케이. 어 일단 냄새는 할게요. 냄새 너무 좋네요. 그나 신년. 자 익숙한 박스죠. 자 술다마에서 또 이렇게 술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2022년 한 잔에서 즐거웠습니다. 술은 행복한 자에게만 달콤하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 집에서 초이스를 해왔습니다. 이 청명주. 청명주를 갖고 왔어요. 이 청명주는 우리나라 24절기 중에 청명일에 빚는 술 또는 마시는 술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오, 향 좋아요. 어, 향 좋아요. 약간 정종 느낌? 정종 약한 정종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 살짝. 나 화이트 와인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와인답게 한번 와인 스타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 시금새금함. 와 이런 시금새금한 맛도 있구나. 알코올 도수 13.8도 적당하죠. 엄청 쫀득쫀득해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짜장 조림닭 이거 맛있네요. 이거 맛있어요. 청명주. 청명일에 먹는 청명주 한잔하세요. 와
오늘 안주도 술도 모두 오케이입니다. 짠. 아, 이 뭔가를 조린다는 게 사실은 좀 정성이잖아요. 조리는 시간 동안 뒤집어줘야 되고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사실 귀찮은 음식이거든요. 근데 맛이, 이 맛이 말이죠, 다 보상을 해줍니다. 만들기도 쉬워요. 이 양념만 먹었을 때는 아 좀 짠데 싶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스며든 양념은 완벽하게 그냥 정말 잘 궁합이 잘 맞아요. 와 이거 진짜 시긴 시다. 시긴 시인데요 그게 매력이에요. 아 엄청 시금새금하네. 와 쫄깃쫄깃하다. 와 이거. 굿모닝이에요. 저는 어제 무시덩이터 덕분에 진짜 꿀잠 잤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차로 지나가고 있어요. 창피하지만 저는 제 할 일을 해야 되니까요. 아, 자 봅시다. 물을 350ml 약 2컵이니까 손끝으로 한번 가늠을 해봐야죠. 한 컵. 아니야. 한 컵. 2컵, 3컵, 4컵. 정확합니다. 이건 뭐 벗어날 수 없어요. 아, 이 해바라기 버너는 너무 좋아요. 아니 이게 요새 이렇게 뻑뻑하게 돼있지? 와 뻑뻑해. 왜 이렇게 뻑뻑한지 모르겠네. 아 가위를 하나 샀습니다. 아 멋지죠? 너의 첫 게시를 라면으로 해서 미안하지는 않아. 라면도 훌륭한 음식이야. 야,
야동식 우동을 얼마만에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농심 생생우동은 면발이 끝내주죠. 통통한 면발이. 저는 거의 모든 음식에 이 청양고추가 들어갑니다. 야, 가위 절삭력 좋네. 마음에 드는데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무조건이죠. 아, 됐습니다. 아, 이게 바로 우동이다. 아, 겨울에 먹는 우동을 한번. 아, 너무 행복하다. 김치가 없는 게 좀 진짜 아쉽긴 하지만. 뜨거워. 아, 쫄깃쫄깃하네요. 아, 역시 우동은 면발이 중요합니다. 아, 손맛이 정확하네요. 아, 완벽한 꿀맛이에요. 뜨겁게 목젖을 때리는 이, 아이, 콧물 나오는 거 봐. 아우, 시원하다. 예술이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제가 채널을 유지하면서 정말 큰 보탬이 됩니다. 다음에 봐요.